나 지금 나가봐야 돼. 조치 한 번 있어. 타이부터 골라놔. 당신 오늘 오전에 스케줄이 없다고. 알았어요. 얼른 준비할게요. 다녀오겠습니다, 아버님. 민호 소식 아직이냐? 어젯밤 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지 싶다. 여보, 늦겠어요. 어서 가요. 웬 거야? 이거 아버지가 작업하신 거예요. 나중에 당신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. 아, 너들의 소리! 이걸 왜 내가 남한테 맡겨? 더 이상 당신도 아버님도 건축사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잊었어? 다 망해먹은 회사를 이만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 누구냐? 아버님도 아니고 오민호도 아니고 나야! 내가 아직도 천비궁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아버님이 알긴 하냐 말이야! 민원, 내가 꼭 찾는다. 무대 정리해. 지금 한창 분위기 타서 신났는데? 손님들 다 내쫓고 분위기는 혼자서 탈래? 오늘자로 짐 싸. 한창 오늘 무대는 누가 책임지고? 아, 누가 감히 이태원 마돈나를 따라해? 한 번쯤은 꼭 묻고 싶어서 왔어요.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. 강원도 창고 앞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. 깨어났을 땐 지구 반대쪽 섬이었다는 거야. 도둑 고양이한테 다 빼앗긴 꼴이 된 거야. 세워, 장모님하고 병원 다녀온다더니 잘 다녀왔어? 아직 저 병원이에요. 지금이라도 그래 주가 차? 괜찮아요. 날 속이고 만난 이유가 뭔데? 민호 씨 기사를 숨긴 건 당신이에요. 그 사람이 돌아온 걸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어요? 내가 민호한테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웠을까 봐? 또 이상한 거 시켜서 물 들이지 마. 아유. 어머나, 애들이 피곤해서 벌써 누웠네. 여기까지 왔는데 자고 가면 안 돼? 잠은 집에 가 자야지. 엄마가 만두 쪄놓고 기다리시는데. 정말? 군만두래 물만두래? 내가 자부심 엿바꿔 먹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. 야, 강만우, 여기. 너 이대로 가버리면 나도 내 목숨에 미련 없어. 아, 너 미쳤어? 당장 안 들어와. 그래, 나 강만우한테 미쳤다. 나한테 여자는 죽는 날까지 집에 있는 그 여자 한 사람뿐이야.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 해도 네 남편으로 사는 일 없어. 그 여자는 당신한테 그림 속의 꽃이야. 평생 먹을 수 없는 동초라고. 아, 그러니까 간단 말이지. 이쪽에서 이쪽으로 떨어지게끔. 강만우, 아주 귀한 손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네. 비열한 자식. 천비궁 사업 말아먹고 결혼할 여자까지 뺏긴 무능한 자식보다는 비열한 자식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데. 사장님 외에 천비궁 설계도를 본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. 또다시 듣게 만나면 가만 안 둬. 죽여버릴 거야. 백화점 가니까 효도 신발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. 나도 이제 인가 신발 한 트렁은 살 수 있어. 아이고, 차라리 나 모르게 아들을 하나 낳아오든지. 어머니! 오늘 하신 말씀 꼭 지키셔야 돼요. 소나무 도둑 제가 봤어요. 도둑 구두에 달려있던 거예요. 강만우. 어? 그게야. 어? 두 분 다 왜 이렇게 늦으시지? 두 번째 성냥을 켰을 때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나타났단다. 문서를 찾아가셨답니다. 문서라니? 천비궁 설계도? 절대 놓치면 안 돼!
내려. 빨리! 나다 민호야. 지금 당장 송도 산장으로 와. 급히 전해줄 게 있다. 우리 엄마 괜찮아요? 우리 엄마 지금 별일 없는 거죠? 네? 엄마야. 한 점 분. 민호자. 죄송합니다. 아버님이 기다리시는 오민호가 아니라서. 대주십시오. 이거 뭐냐? 나. 으아!